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부터 조금 얘기를 좀 하고, 네, 뒤로 넘어갈게요.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아마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앱,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행위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입장에만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냥 일방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생산자가 되려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 순서는 무엇을 만들 건 간에 사실 똑같은 순서예요. 여러분이 건물을 진다고 쳐요. 건물. 건물을 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설계도를 그리죠. 설계도. 내가 뭘 만들 것이냐. 그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는 뭐가 담겨 있나요? 그 건물이 어떤 모양이고, 또 어떤 동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설계도에다가 아주 상세하게 적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설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죠. 자, 프로그래밍에서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시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글씨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걸 뭐라고 하냐면 코드. 예, 코드. CODE. 코드. 아,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 코드. 제가 적는 거 막진 않습니다. 자, 코드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소스라고도 합니다. 소스. 자, 코드, 소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자, 코드. 자,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코드와 소스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 또는 소스라고 하는 건 일종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이 설계도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 설계도, 다시 말해서 이 코드가 일반적인 다른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설계도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건축으로 칠게요. 건축에서는 설계도만으로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설계도만으로 건물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설계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아주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들, 복잡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건축이고 대부분의 제품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이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때는 여러분은 딱 코드까지만 만들면 돼요. 코드만 만들어서 컴퓨터에게 제출하면 컴퓨터가 그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요구한 그 코드에 적혀 있는 뭐 모양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만들어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설계도는 어떤 제품을 만들 건 간에 필요합니다. 왜냐? 뭘 만들지를 정의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설계도를 배울 건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분야는 설계도까지예요. 나머지는 예,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분야가 다른 분야와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분야가 그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지난 한 3, 40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가장 거대한 산업 중에 하나로 성장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코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은 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환경 자체가 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전자화된 세계이기 때문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설계도를 우리가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설계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랭귀지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라고 해요. 자, 그럼 언어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환경이 컴퓨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든 설계도는 컴퓨터 위에서 소프트웨어화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 설계도를 우리가 그린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그 설계도를 보고 실제로 건물을 만들 엔지니어들에게 우리가 명령 내지는 소통을 하는 행위죠. 그죠? 그런 맥락에서는 건축에서의 설계도도 일종의 언어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쵸? 언어가 그런 거잖아요.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죠? 자,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누구와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이냐면 바로 컴퓨터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코드 있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게 제출을 한다라는 것은 이 코드를 매개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컴퓨터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예,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죠. 예, 아주 많은 언어가 있죠.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는 컴퓨터에게 나 뭐가 만들고 싶어? 라고 명령하는 또는 설계도를 작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한 천 가지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 저 세볼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천 가지 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자바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언어는 많지가 않죠. 예. 자바, 뭐 C, 뭐 파이썬, PHP 뭐 이런 거 다 하면 한 20, 30개 정도 빼면 나머지는 굉장히 마이너한 언어가 되는 거죠. 예. 그 중에 거의 뭐 중국어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언어가 이제 자바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어 아니면 스페인어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뭐죠 이게? 어르신? 자,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 되게 뻘쭘해요. 그러지 마세요. 앞에서 제 동영상 강의가 시작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여기 있는데 난 누구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 구도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럼 구도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더 길게 깊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이제 자바라는 언어의 문법을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자, 문법이에요. 문법.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그러면 영어의 문법을 배우죠. 그리고 문법만 배워서 되나요? 어휘를 배우죠. 그죠? 우리 수업은 문법 수업이에요. 약간의 어휘를 배울 뿐입니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뒤에 가서 제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